청주시가 원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40층 안팎의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인데 중앙공원 일대 등에 대한 역사성은 지키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원도심 고층 건물은 손에 꼽힐 정도로 개발이 정체돼 왔습니다. 원도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고도 제한 같은 규제가 있어 왔고 도심 외곽의 대규모 택지 공급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보존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담긴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대상 지역은 옛 청주시청 인근부터 육거리 시장 일원 1.37제곱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최대 11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아파트는 36층, 상업지역의 경우 4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기존에 지정된 역사, 근대, 전통시장 지구를 모두 해제하고 원도심을 구역별 특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육거리 시장과 청주 읍성 등은 청주 원도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화관리 권역으로 지정해 일대를 보존하고 서문지구와 신청사 일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도록 공동개발권장 지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기업을 하게 되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민간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남주동 일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성완동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예술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가 단순히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치에 그칠지 원도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